광주광역시 장로교회연합회가 제11회 정기총회를 열고 광주 세안교회 이상덕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광주시 장로교회연합회장 임종준 목사는 신앙생활에서 덕을 세우는 길은 남에게 유익을 구하는 길이라며 사랑으로 베풀며 부흥되는 광장협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장 이상덕 목사를 포함한 신구 임원을 교체하고 광주 지역 이단 세미나 등의 신규 사업을 논의했습니다.